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시장이 지난주 FOMC 회의 이후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간밤에는 장중 1.5%를 넘어서면서 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에 따라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였고 은행주나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꽤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양지수 모두 개장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0.8% 낙폭을 키우면서 3,10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3,100선 가까이 내려오면서 200일선 이탈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9거래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이상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낙폭 확대하면서 마이너스 1.5%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1020선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요. 일단 정유와 가스 같은 원자재,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오늘장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11월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공급 부족 우려로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또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 보험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터와 콘텐츠 섹터 내에서는 최근 급등했던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은 오늘장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반면 엔터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BTS의 오프라인 콘서트 소식과 함께 하이브 그리고 YG엔터 같은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양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 밀려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평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환율도 오르면서 코스피도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온 것 같고 코스닥도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채권 금리도 많이 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환율도 이제 연준 최고가를 좀 쓰고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습니다. 코스피 0.8 빠지고 코스닥 이제 1.5%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증시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또 우리나라 위주로만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럴 만한 이유들을 이제 또 이제 그럴 만한 명분은 또 뭐가 있겠는가도 찾아보면은 사실 환율 관련된 이야기 말고는 뭐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환율이 지금 움직임이 없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또 환율이 좀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만 또 이렇게 환율이 좀 빠져야 될 것들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좀 없거든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항상 요즘에 또 가던 게 또 좀 더 잘 가기 때문에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를 한번 뚫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 강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도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의 달러 자체가 지금 비싸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미국의 달러 자체가 지금 많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뭐 환차손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게 되면 뭐 중소형주들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한 이유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거 말고는 사실 뭐 대형주들은 사실 뭐 크게 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늘 중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체감이 지금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되게 좀 아프게 좀 다가올 수 있는 하루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이거 말고 이제 시장이 막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헝다 이야기는 뭐 또 잠잠해졌죠. 이번 주에는 헝다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중국의 환율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게 변화가 없고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간간이 우리한테 이슈를 줄 수 있었다고 했던 게 미국의 부채 한도 뉴스거든요. 미국의 부채 한도도 뭐 오늘 인프라 부양책이랑 하원에서 뭐 표결을 해서 상원에 붙였지만은 상원에서는 부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까지 이제 예정된 시나리오고요.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이 시나리오 이제 끝난 이 시나리오 결과는 10월 13일 날 이제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셧다운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거 사례가 다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셧다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크게 뭐 빠지거나 이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딱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시장이 좀 많이 막 하락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 뭐 좀 내려가는 흐름도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월 13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월 말 10월 초에 들어가는 전략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는 종목이 있으면은 좀 현금을 시켜놓고 이제 그때 좀 대기를 했다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말고도 뭐 전 종목을 다 뭐 올라올 때마다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은 좀 아니고 뭐 어제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도 요즘은 흐름이 좀 주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 주도 업종들은 냅두되 뭐 좀 이게 좀 곁다리로 좀 개별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좀 현금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도 어떻게 보면은 잘 가다 2차 전지가 좀 약하니 시장 자체가 좀 약한 흐름들도 좀 있을 겁니다.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 다시 수급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자체를 좀 방향성 바꿀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2차 전지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성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뭐 개별주들이 안 좋은 것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에 보이는 특별한 악재는 또 없기 때문에 뭔가 뭐 특별히 뭐 어떤 한 종목만 뭐 10% 이상만 급락하는 뭐 악재가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후장이랑 뭐 내일까지는 좀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렵긴 하지만 특별한 악재는 없다라고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오늘 좀 중소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첫 번째 셧다운 가능성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점이 10월 중순쯤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도업종을 제외한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을 때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서 매매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비트로테크인데요. 최근 한 달가량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또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8월 이제 31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8월 말에 말씀드렸고 이제 뭐 한 달도 안 되는 이제 기간인데 사실 최근에 장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눈에 띈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타점을 다시 그 당시에도 이제 잡아드렸던 자리가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추천해드렸을 때가, 소위 말해 장기 2평 때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오르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천을 드린 이후에 수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동그라미를 두 개를 쳐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정고점 인근에서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를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재 정고점 인근까지 왔거든요. 한 지금 12,600원인데 13,000원 정도가 이제 정고점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중국 시장은 사실 멀쩡하고 뭐 헝다가 지금 급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만 지금 강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금통위 원장이 한 이제 발언들이 이제 아마 조금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서 이제는 좀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을 이제 흡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조금 특별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들도 가거든요. 지금은 좀 이런 조정들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좀 저평가 종목들을 지금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매집을 해놓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좀 빠진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갈 종목인가라는 것들을 판단해보고 확실히 갈 종목이면 오히려 하락을 이용해서 조금씩 모아보자라는 말씀 개별주 위주로 좀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비출테크처럼 아직도 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이것도 간 다음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장기 입평 때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오릴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주는 조정도 아직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돌파 여부 확인을 보라는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스피 점검까지 제시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시황 정보들, 주식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9월 28일 골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또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밌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7번 종목이고요. 영어 알파벳 G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힌트를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단어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맞아요. 지금 G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맞추러 가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일단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종목이 뭐 작은 종목이 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그것도 하나 힌트가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G로 시작하는 이제 큰 기업이 이제 앞에 좀 이름 좀 포함이 좀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2,000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지금 뭐 하는 일은 사실 회사 이름만 봐서는 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한 3%, 4% 정도까지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오늘 하는 일이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에 하는 일은 무역업을 하는데요. 무역업 중에서도 뭐 철강이나 특히 석유화학 이런 뭐 에너지 이런 것도 이제 무역업을 하다 보니 이거 관련돼서 오늘 뭐 에너지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흐름이 좀 오늘도 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이름은 쉽지 않지만은 네. 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일단 구성된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기업일 수 있습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에서 좀 무역업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고 두 번째 힌트를 들어볼 건데 전문가님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힌트 기대할게요. 추석 연휴가 길어가지고 네. 덕분에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기간을 가졌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 무역 중에서 이제 국제 무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환율 상승 때문에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소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섹터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중요한 거는 많이 빠져서 지금 쌍바닥으로 돌려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면 찍어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이 조금 어렵거나 할 때 개별주 위주의 사실은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단기로 접근해보셔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뭐 이제 비츠로테크 소개시켜드렸지만은 비츠로테크도 눌림목 주고 괜찮은 자리 진입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한 종목들이 눌림목 주고 괜찮은 구간 소위 말해서 추세를 돌리는 구간 때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먹을 것들이 있는데 내 눈에 보이거나 많이 간 종목들을 사서 지금 물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소하지만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해보시자 말씀을 드리는 G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이다. G로 시작한 다섯 글자 종목 하니까 네. G파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거요? G파? 예. 강명수 씨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G드래곤 네. 이런 거 생각나는데 네. 그런 쪽은 아니고 네. 앞에 있는 두 글자가 영어입니다. 뒤에 있는 세 글자는 영어를 한글로 풀어낸 거니까 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G로 시작하는 그 회사의 계열사들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볼 수 있는 종목이고 모르신다 하시면은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퀴즈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고르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혹은 그냥 물려와 계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손실을 좀 만회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께 저희가 장 전에 문자 종목을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여러분들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많은 사연 보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저희도 힘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오신 우리 이영자님 전문가님의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다섯 가지 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가 영어 대문자 알파벳이고 뒤에 세 글자가 한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또 영어 단어입니다. 앞으로 앞에 이 두 글자는 좀 대기업,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기 때문에 정답 잘 생각을 해보셔서 오늘 정답 문자 역시 샵 3772번으로 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잠시 후에 또 2차 힌트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후성 매수가 2250원에 비중 20%. 어제 오르더니 오늘 다 빠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도할까요? 가지고 갈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후성이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어제는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오늘 거의 9% 이상 좀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좀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가 부분 그러니까 어제 들어가셨다면은 아마 이제 어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어제나 네. 이제 뭐 전 거래일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수익을 냈다가 이제 본전이 왔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매수가가 만약 좋으셨다면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간 신고가 뚫어낸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물 한번 소화하고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굳이 이걸 손실 가격까지 갔다가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20% 비중이시니까 다 가져가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음봉 나왔지만 만약에 오후에 이제 밑에 꼬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일 한 11선 인근 이 종목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급등한 종목들은 이제 한 21선까지 안 내려가고 11선 인근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본전가 이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굳이 손실가까지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셨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20% 비중인데 비중을 반을 축소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오늘 만약에 밑에 꼬리가 나오거나 내일 추가 상승을 해주면은 10%만큼 그냥 수익을 내고, 만약에 이게 11선이 깨지거나 혹은 11선에 다시 한번 지지를 19,000원대 지지를 준다고 하면은 그 반전으로 자른 10%를 19,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올라가면은 10%로 추가 수익을 노려보고, 만약에 내려오면은 정리했던 10%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채우는 그런 쌍방향 채널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부분은 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요. 주가 흐름 보면서 매매를 해보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매수가 73,000원에 비중 58%입니다. 4거래 연속 하락하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위메이드는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신작 흥행 소식도 있었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대감 같들이 반영이 되면서 고가가 88,100원을 경신하고 나서 오늘은 64,400원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분 지금 손실로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전망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4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 뭐 매수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이제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매도 계획을 좀 놓친 것은 좀 아쉽고요. 다만 지금 대응은 이제는 슬슬 좀 해야 되는 단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 뭐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오늘이나 뭐 내일 또는 또 길게 보면은 목요일 정도까지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지금 흐름이고요. 뭐 지금 뭐 주가가 뭐 21선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게임 흥행 소식 때문에 좀 올라온 거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기업에 대한 뭐 실적이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쭉쭉쭉쭉 우상향을 뭐 계속 보긴 좀 어렵고 한번 또 매물 빠지기 시작하면 또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좀 변동성 확대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아쉽더라도 뭐 매도 기회를 좀 놓쳤었더라도 손절도 항상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비중이 좀 많습니다. 한 60% 가까이 좀 되시는데 우리가 또 한 번에 팔 필요는 없죠. 네.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보시면서 한 62,500원 62,500원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손절 좀 하셔야 되시고요. 그보다 조금 아래인 한 57,000원, 57,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완전히 손절을 나가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나눠서 손절한다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이게 좀 운이 좋으면은 뭐 오늘 이후에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62,000원 손절했지만은 57,000원 손절하기 전에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일단 뭐 이제 안 좋은 말씀 드려서 좋은 말씀 할 말씀 드리면은 그나마 최근 4일 동안 하락할 때 뭔가 뭐 다른 뭐 악재가 나왔다라든가 호재가 취소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수급이 일제히 강력하게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책실현 정도로밖에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럴 때 뭐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격, 그럴 만한 가격이고 또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가격을 제가 손절가로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격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도 높으시고 또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손절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62,500원과 57,000원 가격대 두 가지 잡아드렸으니까 이탈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 세워보시고 또 반등 나왔을 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5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매수가 7,54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시점과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달까지는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다가 8월 달 들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시점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물렸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일단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가,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인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노려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천천히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줬을 때 쌓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 뭐 적자 폭이 심한 종목 갖고 계시는 종목분들, 뭐 개별주 이슈 있을 때 위에서 이제 매달리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쌓아가겠다고 하신다면은 그건 좀 안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종목별로 또 자리별로 좀 대응을 좀 다르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을 딱 말씀드렸다는 결론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와 후공정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고, 오늘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께 퀴즈를 풀어주신 분들은 오늘 장전에 문자를 종목 받으셨을 텐데, 그 중에 사실 한 종목이 SK 하이닉스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프로그램 상에서도 반도체 종목도 사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들이 좀 어려운 구간을 겪었지만은 지금은 조금 추세를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6,2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전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서 이 돌파한 이 자리들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그 라인이 한 6,200원 정도 구간이고, 그 자리에서 지금 조금 지지를 받는 구간이고, 현재 구간 좀 당겨서 보시면은 6,200원 정도에서 한번 지지를 주고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한 쌍바닥 정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6,200원 선이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장기 평택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이제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이프웨이 반도체도 한 6,2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 가격으로는 6,2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1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 매수가 2,455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늘 움직이는데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또 7월 달에 곡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관련 모멘텀으로 올랐다가 오늘도 같은 이유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2,08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도를 하는 거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울, 판단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곡물가, 그 네.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장세 때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인플레이션 종목들, 특히 뭐 곡물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유독 팜스토리만 또 움직여요. 팜스토리를 움직이길래 다른 걸 또 봤더니 이지올딕스라는 종목이 움직이거든요. 팜스토리의 대주주가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팜스토리까지 영향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홀딩스는 그럼 왜 움직이냐라고 봤더니 곡물이 아니고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으면 그러면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 봤더니 이지홀딩스의 다른 자회사를 봤더니 인베스트먼트라는 E&E 투자회사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투자한 회사가 또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가 나온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걸쳐가면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많이 어려운 구간인데 네. 어떻게 보면 개별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오르는 측면들도 좀 있어요. 그 이슈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측면들도 좀 있어가지고 매도를 좀 충분히 고려해볼 만도 한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팜스토리를 보면은 이 2,000원대가 깨졌다면 매수세 붙고, 2,000원대가 깨졌다면 매수세가 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증시 분위기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굳이 뭐 매도를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막 1,900원 이럴 때 사서 오늘 단기 슈팅 나왔다 그러면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굳이 2,400원, 500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100원이라는 가격에 손절해야 될 만큼의 지금 판스토리의 시장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고, 또 이 곡물가 관련돼서 또 언제 또 뉴스가 나올 수도 좀 있는 상황이 좀 됐어요. 지금 미국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가져가 보시고요. 대신에 이제 매도 목표가는요. 뭐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지금 당장 볼 건 아니지만 한 2,350원 내외까지 일단 반등 여부를 좀 보시고요. 그 뒤에 추가 상승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추가 상승 나오면 뭐 2,600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추가 상승 안 나오면 2,300원 내외에서 매도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해 보시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2,350원 정도로 보시고, 또 돌파하게 되면 2,600원까지도 상승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매매 전략 세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G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편의점주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사진 힌트를 준비했거든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뒤에 세 글자에 관련된 이제 힌트인데 국내가 아니라 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셨어요. 저 방탄소년단이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이번에 UN에서 연설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UN 연설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아니요. 이번 세 번째예요.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네, 이번에 UN에서 연설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영화 기생충. 얼마 전이 아니더라고요. 한참 2년 됐어요. 됐나? 네, 한참 네 시간이 됐어요. 빠릅니다. 네,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이제 휩쓸었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요즘에 또 오징어 게임도 있고 이제 이분들이 정말 땡땡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단어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게 힌트가 더 어렵지 않나요? 저도 어떻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힌트 있을까요, 정우배님? 일단은 이제 앞에 두 글자는 대기업의 네. 이제 이니셜이죠. 이제 그리고 저희 방송 고수 한 종목을 보실 때 고수의 이제 이제 이니셜이기도 합니다. 자주 나오는 힌트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고수의 이제 이니셜 두 글자를 써주시면 앞에 두 글자는 채워질 거고 네. 뒤에 있는 세 글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세계로 나가는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이제 무역업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좀 직관적으로 써주시면 되고 네. 옛날에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제 그 드라마. 유행하면서 네.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옛날에 추억담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옛날 생각해보면은 요즘은 이제 안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들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학교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잘하세요. 네. 네. 국민학교 때만 해도 네.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때렸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체벌의 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때리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 반성문을 쓰라 그럽니다. 근데 반성문 쓰라 그러는데 정말 이제 쓸 게 없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를 죄송합니다. 그냥 이제 반항심에 한 100번, 200번 썼던 적도 생각나는데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걸로 벌을 준다라는 네. 뜻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뒤에 있는 세 글자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도 하나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쉬고 오셨더니 또 싱크백에 돌아갔어요. 네. 이거 이제 영어 단어인데 한국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네, 옛날에 그렇죠. 이제 반성문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추억과 해악을 담아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추억과 해악을 담았습니다. 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글로 써서 벌을 받았다라는 네. 의미에서 세 가지 글자를 완성해 주시고 이 앞에 G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뒤에 딱 붙여주시면 오늘 다섯 글자 딱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힌트?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운해 보이시네요. 네, 그럼요. 좋습니다. 자, 오늘 2차 힌트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G로 시작하는 무역회사라고 하고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문자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LG이노텍 매수가 22만 500원에 비중 100%입니다. 어제 샀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LG이노텍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네요. 오늘 4%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1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중이 100%라서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아이폰이 잘 안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혁신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가장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장이 빠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1.8%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지금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에 이제 영향을 좀 더 받는 측면도 있고 일단 결론만 벌써부터 말씀드리면은 손절가 20만 원 잡으시고 20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일단 장기 추세로는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 좀 더 얹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어제 이 종목을 100% 비중을 샀어요. 근데 오늘 팔아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샀을 때부터 매수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실 때 매수가도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일단 목표가를 정하셔야 되겠죠. 얼마 팔아야 되겠다. 일단 여기서 전고점 인근에서 1차 목표가를 잡고 전량은 안 팔더라도
그 일부라도 차익 실현 하셔야 될 1차 목표가를 정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손절 어느 정도 가격이 깨지면 손절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중도 정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 목표 보유 기간도 정하셔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수 사유를 정하셔야 되니까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폰이 너무 써보니까 좋다 이쁘다 나는 써보니까 너무 잘 맞더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 아이폰에 대한 생각이 하루 만에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사유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샀다고 보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어쨌든 장기 추세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20만 원짜리 장기 2%대 가격이 깨지지 않다면은 가져가셔도 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신 다음에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는 비중은 그것도 100% 때려넣는데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는 매매를 하시면 분명히 이 종목은 매수가 이제 올라오겠지만 나중에 향후는 손실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본인 매매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G이노텍 이 종목 자체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지만 소년님 매매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8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Y 매수가 6,455원에 비중 60%. 너무 답답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5,36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거의 어제를 제외하고는 며칠 동안 계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많이 답답하시다고 하는데 이분도 좀 비중이 크지 않으신데 좀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제인데 네. 자동차 종목들이 다 안 좋죠. 자동차 종목들이 다 안 좋고 뭐 특히 이제 이 회사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유압 펌프 관련해서 이제 세차 이제 관련된 거기도 하고요. 뭐 이제 골프카도 판매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뭐 자동차 업종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 회사에 좀 정확하게 하는 일 때문에 뭔가 따로 올라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엔 지금 뭐 매수를 한다든가 조금씩 가져갈 부분 맞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당장 승부를 볼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우리가 뭐 이런 업황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업황의 꼭지점을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면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오늘이 최악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최악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있는 국민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이 좀 돌아오려면은 동남아 쪽의 코로나 상황은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쪽이 먼저 좀 풀려야 되고요. 그쪽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좀 풀릴 거고 뭐 시간이 뭐 금방 돌아올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겨울이나 뭐 내년 봄 때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최악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겨울이나 봄 그거보다는 뭐 반등이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좀 기다려 보시고요. 다만 뭐 개별적인 이슈로 뭐 하락하는 경우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혹시나 주가가 한 4,700원 정도? 한 4,700원 정도 밑으로 좀 하회한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도 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도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다른 걸로 매매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셔도 좀 괜찮거든요. 지금 자동차가 당장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금 비중 줄이셨다가 다른 매매하셨다가 다시 이 종목 그때 다시 사셔도 되시니까 일단 지금은 웬만하면은 뭐 전량 손절을 해야 될 만한 종목의 상황은 아니지만은 비중을 좀 줄일 필요성은 있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이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지는 아니지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로는 4,700원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07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매수가 14,700원에 비중 5%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8월 17일에 새롭게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날부터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080원, 이제 만원 선도 하회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반등을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전고점 인근에서 일부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예를 들어서 장기 2평대 지지가 나오면은 여기서는 뭐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추가로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이렇게 눌림목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차트를 쭉 늘려놓고 보면 추세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신규상한 종목은 그 추세가 없기 때문에 초보자가 매수하기 되게 어려운 매매예요. 매매 자체가 추세 매매가 있고 변동성 매매가 있는데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추세 매매도 사실은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변동성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없기 때문에 제가 신규상한 종목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방독면 일반 방독면이나 이제 군용 방독면 K5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 이제 특히 일반 방독면에서는 이제 점유율 70%가 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첫날 장대 음봉 이후에 추세가 쭉 빠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오를 거냐고 하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제가 이 종목이 언제 오를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저가로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늪에 빠지듯이 계속 저가를 향해 가다거나 어느 순간 뉴스가 나오거나 갑자기 장대 양봉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하나 들어와 줘야 이 종목이 추세를 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언제 오를지는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버틸 수 있는 구간까지는 버텨보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비중이 5%니까 공부할 기간 가져가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 비중이고 다행인 거는 비중이 낮은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돌아오르거나 오를 수 있느냐를 확신하는 것보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손절가를 정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000원 깨지면 정리하겠다. 8,500원 깨지면 정리하겠다. 이걸 정하시고 그 전에 장대 양봉의 거래량 실려서 한번 기준봉을 세워주면 그다음부터는 추세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뉴스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지는 시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손절가를 정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추세가 잡히지 않아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 손절가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보시던가 또 양봉이 나왔을 때는 추세가 돌릴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흐름 그리고 뉴스 흐름 같은 부분들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G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GS 글로벌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생소한 종목일 수 있겠지만은 항상 말씀드리는 생소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줄 알아야지 남들이 다 알 때쯤 되면은 이제 그때는 8대1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쌍바닥을 찍으면서 추세를 전환해 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볼 수 있는 구간에서 좀 판단이 되고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4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GS 글로벌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중에서 이분 문자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93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진솔한 진정성이 느껴져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정답 GS 글로벌 맞춰주셨고 뒤에 할 말이 없네요.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할 말이 없으시네요. 아, 그렇죠.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국민들의 이제 묵비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히려 이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또 읽어볼게요. 정답 GS 글로벌입니다. 맞춰주셨고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도 글로벌 주식 방송 되시길 기원해 봅니다. 라면서 또 어마어마한 이제 기원을 함께 해주셨는데 글로벌 주식 방송 어떠세요, 전문가님? 아, 그렇게 될 때가 오겠죠, 여러분들. 아, 진짜요? 그럼요.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네. 한 걸음 한 걸음 더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걷다 그치. 보면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언을 소화하셨는데 우리 셋이 같이 모여서 영어 공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 영문학과가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자막 잘 깔아주겠죠. 아, 자막 고용할까요? 네, 고용을 하죠. 네, 헛된 꼴 보고 있습니다. 외주입니다. 역시 역시 외주가 대세다. 네, 좋습니다. 자, 언젠가 또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보겠고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GS 글로벌 오늘은 세 분이 꽉 차서 든든합니다. 영재 오빠 오대 갔다 왔노?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또 둘이서 엄청 삼거리일 동안 고군분투했거든요. 전문가님 어떠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뭐 네. 집에서 여러분들 뭐 이제 그 정신 수양과 명상을 하면서
혼자서 이제 뭐 통기타도 치고 이러면 네? 통기타요? 예. 아 진짜요? 이제 정신 수양을 하면서 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통기타 잘 치세요? 그냥 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제가 옛날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기숙사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기타를 쳐야 되거든요. 오, 진짜요? 음악 수업을 3년 동안 기타로 시험을 이제 보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배워서 그냥 이제 뭐 손으로 치는지 발로 치는지 몸 정도는 칩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정말로? 언제 때가 되면 이제 한번 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 전문가님의 기타 연주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5개가 들어오면 정말로 가져오라고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반성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4272번님께서 GS 반성문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요즘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정해놓고도 더 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계좌에는 빨간색 불이 없다라고 또 아 이거 다 많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빨간 불이 없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진 것도 아니고 중국 시장이나 뭐 항상 급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오늘 제가 뭐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홍다도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가적 좋은 종목들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점에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저점에서 정말 가치 있는 종목들을 모으고 있는 건지 내 스탠스를 정확하게 가지고 매수 이유를 갖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다음번엔 수익도 잘 챙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양 시장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수도 많아지고요. 환율 상승에 따른 현선물 외국인들의 이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낙폭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상태인데요. 3,10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의 힘만 강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4,200억 원이 넘는 물량 현재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9거래일 만에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8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지금 계속해서 장중 낙폭을 또 크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벌써 1.76%의 낙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1020선 하회합니다. 101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들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3,355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지금 셰일가스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을 정리해 보면은 국채 금리와 유가, 가스의 급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스 관련주 살펴보시면요. 현재 11월 천연가스 가격이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의 전력 부족, 허리케인의 여파로 수급의 악화가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은 또 다시 또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GSE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도 24%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BTS가 다음 달이면은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를 미국에서 개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하이브 현재 2.34%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시면 블랙핑크의 리사가 솔로곡을 발표를 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6%대 강세 흐름 속에 56,8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영국의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바람이 줄어들면서 풍력으로 인한 지금 바람 출력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영국인데요. 이에 따라서 다시 원전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이제 안보를 위해서 소형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한전 산업이 8%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청 상해주들 대부분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정유 그리고 배터리 투자 함께 두 가지 모멘텀 모두 반영이 되면서 3% 이상의 탄력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